What's good, 힙합 사랑 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뒤늦게나마 업로드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아, 이거 제가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특히 인디펜던트 리액션 유튜버한테는 약간의 한계라는 게 바로 저작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레코멘드하고 이걸 레코멘드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거를 마음 같아서는 막 열심히 찍고 싶은데 아시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렵지만 한번 이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영마일러의 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는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의 팬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놈의 저작권. 자, 이번에는 영마일러의 그 솔로곡이죠? 투콘침 그거 들어볼 시간이에요. 사실 이거 저도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트랩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진짜 영마일로 타미테오는 정말 장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트랩 마스터야. 거의 내가 봤을 땐 그래. 어떤 기준이냐, 미국 애틀랜타 트랩의 오리지널러티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서 오리지널러티는 영마일로가 최고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의 얘기에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는 솔직히 찾았는데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이 곡에는 언어만 베트남어지 거의 뭐 미국 트럼 래퍼의 바이브가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이걸 미국 힙합 듣는 기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미테오 aka 영마일로의 투콘침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많이 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건 어쩌면 리뷰 비디오니까.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대단한 래퍼예요, 진짜. 이 플루 소리 있죠? 와,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Let's go. 야. 아니, 몸속에 흑인 래퍼가 있나 봐. 진짜 이거는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서도 타미테오가 가끔 일부 곡들에서 보면 점점 자신의 어떤 랩의 어떤 뭔가 클라이막스를 가기 위해서 톤을 높이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아, 진짜 이거는 무슨 최근에 나온 YSL 레코드 컴필레이션 수록곡 듣는 기분이야. 그 정도로 좋아. 그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아시안 래퍼가 어떻게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놀라워. 그래. 랩비에서 그는 탈락했어도 괜찮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쇼미더머니에 탈락한 래퍼들이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흥행하는 래퍼로 돌아왔거든요. 똑같아. 그렇게 될 수 있어. 타미테오의 재능이라면 랩 오디션 TV쇼 필요 없이도 아마 랩스타, 멋진 랩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야, 이거는 제가 베트남 힙합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에 가장 가까운 트랩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재평가 받아야 될 트랩
베트남 비엔남이 스트랩 클래식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 곡이 감히 얘기하면 그만큼 멈블랩을 잘하는 래퍼가 베트남에 있을까? 나는 그게 좀 의문이야. 아, 나 더워 지금. 더워. 와, 이 곡이 워낙 핫해서 지금 더워. 내 방이 더워. 야, 너무 좋은데요? 이걸 어떻게 베트남 힙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거 언어만 영어로 바뀌면 그냥 미국 힙합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녹화할 때 천둥 번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이건 자연의 섭리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Anyway, 나는 이 곡에 굉장히 빠져든 것 같아. 원래도 제가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도 하루에도 아마 못해도 아마 다섯 번 이상은 들었을 거야. 항상 매일 그렇게 들어왔어. 근데 지금 들어도 느낌이 되게 신선하고, 야, 이제 비엔나미스 힙합에 진짜 바이브가 좋은 래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선봉장에 이제 선 래퍼는 타미테오다. 타미테오가 아마 느낌을 가져올 것이고, 아마 뭐 오디션 TV쇼의 성적과 상관없이 아마 굉장히 씬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힙합이 발전될 때 뭔가 좀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고 뭔가 미국 힙합의 퀄리티에 좀 더 근접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아마 타미테오의 음악은 정말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